산발적으로 펼쳐졌던 직지 관련 축제가 올해는 하나로 크게 열립니다. 개막 200일을 앞두고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과 직지축제를 합쳐 국제행사로 판을 키운 직지코리아는 오는 9월 청주 고인세 박물관 일대에서 열립니다. 주제는 직지 세상을 깨우다. 역사성에 치중했던 동네형 축제에서 벗어나 정보 전달 수단인 미디어를 부각시키게 됩니다. 공예 비엔날레 미디어 감독을 맡았던 전병삼 씨가 총 감독을 맡아 진두지휘합니다.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한 집단에 있는 분들만을 위한 그런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재미있고 그리고 유익한 행사를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흥행의 성패는 프랑스에 있는 직지 원본과 독일 구텐베르크 성서 원본의 공동 전시 계획이 성사될지 여부입니다. 청주시는 두 나라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 와도 성공적인 우리 직지 코리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건데 다만 오면은 더 좋기 때문에 오면은 뭐 제가 볼 때는 대박을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활자를 활용한 20층 높이의 랜드마크가 설치되고 직지의 비밀을 푸는 개이명 관광 상품도 선보입니다. 13년간 명맥을 이어온 지역 축제가 지구촌 축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지 직지 세계화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